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3월 23일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. 금리가 무섭게 오르면서 빚을 낸 가계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. 대출을 받은 7명 중 1명은 빚을 갚는 데에 번 돈의 70%나 쏟아붓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늘렸던 비은행의 경고음도 더 커졌습니다.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최나리 기자. 네, 최나리입니다. 네, 우리 가게 지난해 4분기 보통 빚 갚는 데에 소득의 얼마를 썼습니까? 네, 평균적으로 소득의 40%를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 차주의 평균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, DSR이 4년 만에 40%를 넘어섰습니다.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의 비율을 뜻하는데요. 7명 중 1명은 버는 돈의 70% 이상을 빚 갚는 데 썼고, 11명 중 1명은 100% 넘게, 그러니까 버는 돈보다 많은 금액을 상환해 썼습니다. 그렇군요. 부동산 경기 악화도 타격이 크죠? 네, 지난해 9월 기준 비은행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위험 노출액이 115조 원으로 나타났습니다. 건설사 10곳 중 4곳은 영업이익만으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고, 부동산 PF 우발 채무를 보유한 건설사도 44곳에 달했습니다. 한 해는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면서도 부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보다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가계부채의 양적, 질적 구조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.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 지수는 2월 말 기준 21.8로 5개월 연속 위기 단계 수준입니다. 한 해는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등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까지 커졌다며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취약 금융기관의 부실이 드러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.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.